앞에 정상대로 가는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리고 앞에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 잡으면은 뭐 있나? 그래서 같이 속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른 차들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차들도 있죠. 특히 비가 오는 날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곳은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비가 오면은 아예 고속도로가 아니라 어디선지 속도를 줄여야죠. 예, 20번 줄이고 가야 되는데요. 블박차 속도가 96이네요. 지금 밑에 나오는데요. 97. 예. 저 앞에 브레이크 등들이 보이네요. 네, 블박차 속도 이게 나옵니다. 블박차도 좀 빠른 편이에요. 브레이크 잡아요. 나도 속도 줄입니다. 네, 속도 줄여요. 뭐야? 아이고. 넘어져 있던 차를 세워놨네요. 이런. 아, 저 차는 거기서 사고 나서, 네, 비상등도 안 켜고 있었어요.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자, 내가 지금 90 얼마로 가고 있어요, 블박차가. 근데 뒤에서 오는 차 보세요. 1차로 차. 나보다 훨씬 더 빨라요. 저 시속 한뭐 100에 한 2, 30 될까요? 예, 저렇게 가다가, 뒤늦게, 꽝. 어허, 예. 아, 이 차도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상등도 안 켜고, 네, 뭐 후레쉬도 안 비치고, 잘못했어요. 차두 대가 있네요. 여기 차한대 있고, 요 차랑 부딪혀 사고 난것 같아요. 사람은 밖으로 나왔을까요? 저 상황에서 저 차가 와서 들이받아갖고, 넘어진 차를, 어이구, 세워놨네요. 이야. 새벽 시간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요. 1차 사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는 앞을 못본게 아니라 빨라서 사고 난것 같아요. 네, 빨라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차들은 사고 앞에 사고 난걸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뒤늦게 발견해서 뒤늦게 그럼 사고 나는 거죠. 아, 날씨도 비가 오고요. 또 밤이고 어둡고 이럴 때 예,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차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블박차도 지금 깎고 90뭐한 6, 5막 그랬었어요. 시속 100이면 20% 감속해서 80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온 차는 속도 그 체감상으로 한 120, 30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 뭐가 저 사고 나 있는 것도 보고도 못 피하죠. 저 흰색 차기 때문에 또 여기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있네요.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서 야, 이건 뒤늦게 뭐 늦었죠 이제. 그래 그 언제 잤나요? 뒤늦게 발견하는 거죠. 가다가. 네. 이제서. 아니, 빠르기도 하지만은, 예, 이때. 빨라서 늦게 봤을 거예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 잡으면은 같이 미리 속도 줄이십시다. 그리고 이분께서는요, 아, 여기에 탔던 여기 사람이 타고 있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난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 사고 난 직후면 사람도 못 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 차가 들이받아갖고, 아이쿠, 예. 저 1차 사고 흰색 차, 산타페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2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로 쓰였으면 해서 제보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블박차 영상이 왜 이렇게 흐려요? 이거 블랙박스가 너무 안 좋네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 몇개 있거든요. 예. 비 오는 날, 네, 저렇게 과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 좋은 영상. 예, 요 큐비스백. 지금 이 블랙박스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선명할 겁니다. 진해 시스템의 큐비스백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저기서 허연색이 저잘안 보이거든요. 허연색이지만 저잘안 보여요. 허연색이지만 잘안 보여요. 저기다 반광점표를 입혀놓으면 어떨까요? 반광점표. 여기다 갖다. 요 차, 여기다가. 반광점표에 펴놓으면은 300m 이상에서 보이거든요. 차에다가 입힐 순 없으니까 넓게 펴갖고 딱 붙여놓으면은. 그럼 300m 앞에서 번쩍번쩍. 야구장의 그 전광판처럼 번쩍번쩍 갈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차가 300m에서 번쩍번쩍이 보이면은 한 200m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광 스티커가 아니라 있다면은 대형 타월.
2m, 한 1m 이상 되는 대형 타월. 아니면, 자, 이 가로가 2m, 세로가 1.5m. 이 정도 되면은 여기 덮을 수 있잖아요. 그죠? 비치 타월보다 훨씬 더큰 거. 그걸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차에다 넣고 다니다가, 그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렇게 비 오는 날 내가 써야 돼요. 판초 위. 내가 써서 나를 갖다 번쩍번쩍 비춰줘요. 여기 지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판초 위를 딱 뒤집어 쓰면 300m 밖에서 번쩍번쩍 빛나요. 아, 저뭐 있구나. 그리고 차에도 딱 붙이는 거예요. 판초 위쫙 피면 저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3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특히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후레쉬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해서, 그거 나오면은 역시 네 옥토님, 네 안전운전 유태상님, 또 진주에 꺾기 전에님, 예 몇몇 분들께 제가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실험 영상 올려달라고요.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